안녕하세요, 저희 사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구미의 마지막 날이고 병원으로 입원하려고 KTX 타러 김천구미역 가려고 합니다. We don't have time. No time now. 8:40 we need to arrive now, celebrity. 이 정도 가? 이건 충분해. 충분해. 그 주차 안 하면은. 그렇지, 그렇지. 충분히 가 됐어요. 그동안 캔디스랑 저 보살펴준 우리 보호자. 최진길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고무줄이 없어가지고 어디 갔나 고무줄 돌아보겠네 오늘 아침부터. 그러면 기차역으로 한번 가자. 진길아 고맙다. 저희는 김천구미역 도착했습니다. 수서역으로 이동하는 비행기 예약을 해놨고요. 5분 후에 출발하기 때문에 앉아서 커피 한잔 잠깐 했다가 커피는 요거 편의점에서 산 거 잠깐 한잔하고 비행기 탑승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기차 타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서울역이랑 좀 다른 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좋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입원하고 수술하면 돼요. 수서역으로 이동하기에 기차를 탈 거고요. 병원 가가지고 입원 수술하면서 또 영상을 켜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가 봐요. KTX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그치? SRT보다 KTX가 더 넓어. KTX는 넓어. 좋아요. 가죠. 안녕하세요. 병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세요. 자, 입원 수석 완료했고요. 이제 병실로 이동하면 됩니다. 들어갑니다. 병실로 안내받고 있어요. 기분이 어때? 오케라. 괜찮아? No nervous? Nervous am I, but I will be okay. You don't have any schedule today. No need nervous. 해약이구나. 네네. 여기보다 위가 낫죠? 네네.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 캔디스 헤이젤이요. 2인실입니다. 원래 1인실로 연락받았는데 2인실 배정받았어요. 병원에서 나눠주는 책자가 많네요. 이 갑상선암에 아주 도움되는 건데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캔디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요즘에 어플리케이션이 아주 좋아가지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게 영어로 변하거든요. 예, 그걸 해가지고 다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왜 예뻐? See, I'm pretty with this one. I need to take off this one. If wearing, it means sick. I need to take off this one fast possible. 알았어. 근데 아, 너무 많이 다해. No, I mean. 아, 그래? 21, oh, you check now. 맞아, 체크인 같다. 택 비디오 딜리버리 되네. 삼성 서울병원 2인실 근데 좋네요. 몰라. We need to share with her, even see her. 잠시 한번 볼까요? 화장실 깨끗하네. 한 달 동안 입원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도 보고 싶고 가게도 걱정되고 내일이면 수술하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면 퇴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이 더 안정되는 것 같아요. 병원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끝이 보입니다.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I will ask. Okay. Bye bye. Bye. 아파? 조금? 여기 누르거나 문지르시면 안 돼요? 네. 예쁘네요 오늘. 네. 놀리나 이러면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알라지 테스트. 잤어? 응. 가만히. 보비? 보비? 아파? 안녕하세요, 조회 사장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샤워하고 나왔고 소화기 좋아서 그런지 샤워하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하이. 병원에서 1일차입니다. 배고파? 오늘 하루 종일 못 먹는 날이에요. 오후 1시에 수술 있어가지고 수술도 4시간짜리고 수술 끝나고 4시간 또 밥 못 먹으니까 오늘은 수액만 맞으면서 버텨야 됩니다. 뭐 몸에는 이상 없는데 사람 느낌이 배고픈 느낌이라서 아마 힘들 거예요. 지금 11시 45분 1시간 뒤면 수술이에요. 삼성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님께서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이불을 가져다 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님이신데 그래서 캔디스 마치 풀려도 추위를 좀 덜 탈 수 있을 것 같고 휴지랑 뭐 티슈랑 컵이랑 이런 거 베개까지 싹 다 신경 써서 가져다 주셔가지고 불편함 없이 수술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뒤면 캔디스 수술 들어갈 거예요. It's okay? I'm not afraid. Now I'm afraid losing mine because of hungry. 배고파? I worry with my gutum.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오, 이팅 하고 있네 지금. Can I open and suck? 그히나이 빠스빠시. Tomorrow I'll be giving food. Not tomorrow. Tomorrow 라기. Daily 라기. Daily baby. What's the water? Only water. Juice and water only. 이따가 수술 들어갈 때 영상 찍게요. 간다, 가자. 잘하고 가. 바이바이. 아이고. No afraid? No. 안녕. 잘하고 와. 일 끝나면 올게. 응. 기다릴게 병실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응. 안녕하세요. 저희 사장님입니다. 지금은 4시 45분이고요. 제 와이프 수술 들어간 지 벌써 지금 4시간 지난 것 같은데 아이고 아까 전에 수술실 들어갔는데 눈물 조금 나더라고요. 지금은 뭐 덤덤하게 기다리고 있고 빨리 수술 끝나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 나오면 한 시간 잠을 안 재우고 계속 깨우면서 심호흡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고 전 저녁 10시 때부터 물이랑 이런 거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빨리 끝나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인실이 아니라 2인실 쓰고 있어가지고 영상 제작하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하여튼 캔디스 나오면 또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지금 병실에 놔둬가가지고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아, 1시부터 시작된 수술이 지금 6시 반 넘었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진짜 혼났습니다. 아, 가슴 얼마나 졸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드디어 문자가 왔습니다. 회복실로 이동한다고. 6시간 정도 수술한 것 같네요. 회복 다 하고 나오면 또 앞으로 캔디스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캔디스 수술실 들어가고 엉망에 떠오르버려가지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경상도 남자는 울지 않는데 캔디스 나오면 휴대폰으로라도 찍어가지고 구독자님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생했다 디스야. 디스다. 네. 아, 힘든가 보다. 힘들어? 캔디스 지금 나와서 병실로 들어갔고요. 침상 이동할 때까지 잠시 보호자나가 있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있습니다. 캔디스 컨디션 좀 체크하고 괜찮아지면 다시 영상 좀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 수술은 담당 교수님께서 수술을 할 때 보니 생각보다 암 크기가 너무 크고 그리고 혈관이랑 뭐 신경 조직까지 다 암 퍼져있었고 갑상선 암도 기도에 붙어있어서 이렇게 신경까지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수술하느라 4시간 예상한 게 6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수술은 잘 됐다고 하니까 한심 떨었습니다. 갑상선이라고 쉬운 수술인 줄 알았는데도 갑상선 나름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수술 잘해주신 김지수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캔디스 스트레스 좀 줄여주고 그러면서 사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캔디스랑 같이 만나뵐게요. 캔디스 2시간 지났고 하지마 웃지마 괜찮아. 아이고 예, 고생했다. 지금 뭐라고? 지금 9시 40분까지 깨어 있으면서 심호흡하세요. 현재 9시 40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올 때보다는 지금 컨디션 많이 좋아졌다. 어떠세요? 우리 만화님께서 물 사오래요. 물 사오겠습니다.
진짜 크리지. 아줌마 웃지마 웃지마. 어? 왜? 너무 맛있어. 배고파. 기다렸어. 진짜 맛있는데. 라스트. 오케이. 배고파가지고 삼각김 부쳐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버섯 먹고 있네. 맛있어. 전주 비빔밥. 자, 수술하고 이틀째 아침입니다. 방금 갑상선 약 먹었고 좀 있으면 아침 식사 드디어 시작입니다. 방금 캔디스 소변줄 제거했고 조금 힘들어하네요. 등이 많이 아프대요. 자세를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괜찮아지면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있어요. 삼킬 때마다 아픈가 보다. 자, 식사 시간입니다. 캔디스 밥 못 먹겠다고 해가지고 죽 사왔습니다. 삼성병원 봤는데 고기랑 밥이랑 고기랑 과일이랑 반찬 세 가지. 근데 지금 삼키는 게 조금 불편해서 죽을 먹고 싶다 해가지고 죽 사서 먹고 있어요. 괜찮아? 맛있어? 그래도 목소리 좀 나와서 다행이다. 나쁜 남편이야? 좋은 남편이야? 꿀맛이 나쁜 남편. 나 좋은 남편입니다. 알았어. 많이 먹어.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3일차? 이틀 뒤면 퇴원인데 이제 겨우 혼자서 화장실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아직까지 죽 먹어요. 밥 먹어도 되는데 밥이 안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죽으로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보이다 노력하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어요. 제가 잠이 많아가지고 어제 새벽 1시 반에 자가지고 지금 7시에 일어났는데 병원은 또 새벽 5시부터 약 주고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옆에서 약을 주는데도 못 일어나겠더라고. 병원 간호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휴게실 나와가지고 자막 작업을 해야 돼요. 오늘 며칠째 지금 영상이 안 올라가서 오늘은 무조건 자막 작업 해야 됩니다. 다 됐어 이거. 뜨거. 사모님 식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지. 백걸. That's fine. 어? Very bad husband? Yes. Why you tell 거지? Because I'm very dirty. 3 days no shower. It's okay. Friday I take shower. 할라. 할라 할라. 금요일 내일 모레 퇴원해야 되는데 회복 안 돼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왜? 왜 컨디션 베리 나이스야? Changing clothes. 아. Feeling clean. 오, 그래? I told you already I will do my best to go out here. 그래, 예쁘다. 교수님 오신대. 어제 교수님 너가 땡큐 했잖아. See ya. Feeling touching 했나봐. 가만히 시작이 있어. 왜? 근데 your voice가 thank you 하는데 아까도 very sad더라. I need to say thank you. 응, 맞아. Cry now. Do not cry. 아야, 아야. Do not cry. 진짜 thank you였어? 김지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에이. 아이고. 김지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Okay, bye bye. Bye bye. I love you.